반갑습니다. 폴리티코 정치 연구소 소장 김영윤입니다. 되게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요. 이재명, 이 사람은 정말 재밌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법정에서 본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내놓은 핑계가 고작 안면 인식 장애라는 겁니다. 참 촘스럽고 민망스럽고 우습습니다. 선택적 기억 장애. 저는 선택적 기억 장애이지 않을까. 대선 기간 동안 그 전에 이제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면서 선택적 기억 장애를 앓고 있는 이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뭐 이제 이재명 주변에 죽어나가는 그 여러 사람들 지인들을 보면서 오 무섭다 사이코패스다 뭐 이랬는데 저는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 선택적으로 기억을 지우고 선택적으로 기억을 만든다. 김부선도 모른다. 뭣도 모른다. 선택적으로 기억을 제어한다. 이번 재판에서도 그 선택적 기억 부분, 안면 인식 장애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변명의 변명 보태기가 나온 거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지도 제1야당의 지도자로서의 그 쉽게 얘기하면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가 있는데 되게 우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이런 선택적 기억장애가 그 선거법 위반에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이 부분이 뭐 법적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좀 민망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길이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참 그동안에 고 김문기 차장과 많은 접촉과 또 생각보다 가까운 사이임이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면인식 장애로까지 해서 그 자기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맞다라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무리수를 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고 김문기 전 차장과 뭐 둘이서 카트를 단둘이 타고 골프를 했고 손잡은 사진들 거기서 눈을 안 마주쳤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유치한 또 변명까지 나왔었죠. 그다음에 또 연락처 생일 등에 기록된 부분들 숱한 증거들이 나왔는데 정말 국민을 기만하려는 구차한 발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뭐가 나왔냐면요. 백현동 배임죄에 대해서 그 입증한 이재명의 자필 공문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측에서. 사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요. 지금 파트가 다릅니다. 대장동 파트가 있고 백현동 파트가 또 따로 있어요. 또 땅장사를 해먹은 건데 여기서 백현동 사건으로 배임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갑자기 우리가 1, 2단계 용도 변경하기가 되게 힘든데 갑자기 4단계로 용도 변경을 해요. 그래서 옹벽 아파트 많이 화면에 자주 보셨을 건데요. 그렇게 4단계 용도 변경, 용도 상향한 것과 또 상향을 조건으로 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참여해야 되는 부분에 또 배제를 한 것과 임대 아파트 비율이 100%였는데 그걸 10%로 줄이고 90%를 민간 사업 개발로 돌려서 3천억 수익을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거. 약간의 색만 다를 뿐이지 대장동의 민간 사업자, 대장동 일당들에게 돈을 몰아줬던 것도 사실 그고 김문기 처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면서 그게 뭐 수천억이라고 해요. 사실 1조에 상회하는 돈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갔죠. 그것과 같은 궤로 그 백현동 개발은 민간 사업자에게 한 3천억 몰아줍니다. 못된 것은 머리가 쏙쏙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백현동 민간사업자 정바울이 김인섭을 로비스트로 영입을 하자마자 김인섭이 정진상 찾아가서 샬라샬라 2개월 만에 갑자기 용도 변경에 대한 상향에 대해서는 노하던 이재명이 갑자기 4단계를 용도 상향
변경을 시키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건을 확보했다. 명백한 배임이다. 이번에는 검찰이 확보한 이 증거를 갖고 자필 문서잖아요. 어떤 식으로 내가 책임이 없다라고 핑계를 댈지 되게 궁금한데, 몽유병이었다. 그래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쓴것 같다. 전혀 기억이 없다. 이거는 내가 내 글씨임도 분명하긴 한데, 내가 쓴 기억이 없다. 내가 몽유병 환자인가 보다. 이런 또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한수 교수님께서 또 재미나게 적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안면 인식 장애.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에게 묻고 있다. 이재명 당신은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르십니까? 그래. 알게 분명해 보이는데,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건 알죠. 이재명은 모른다고 한다. 고김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요직을 맡았었고, 이재명과 친분 관계도 충분히 드러난 상태다. 정황상 이재명이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를 리가 없다. 그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은 모른다고 잡아뗀다. 개딸들도 모른다라고 잡아떼는 이재명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게임 이론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아는 척할 순 없다. 그가 모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시험을 치르게 하면 된다. 되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리해지기 위해 잘 알고 있는 척 대답할 유인이 존재한다. 모두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척할 유인이기에 역설적으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거짓말 때문이다. 모르는 걸 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시험이 존재하는 이유다. 아, 재밌어요. 반면, 알고 있는 것을 모른 척할순 있다. 그건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입학시험 또는 자격시험을 치는데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오답을 적을 사람은 거의 없다. 웃기지만, 알고 있는 것을 모른 척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바로 법정에서다. 지금 이재명의 경우다. 되게 사진을 보여주면, 당신 이 사람 몰라? 하고 묻는 식이다.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아는 척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모른 척할 수는 있다. 역설적이다. 그 사람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람을 모른 척 연기를 더 잘할 수 있다. 그 경우 방법은 용의자가 사진 속그 사람을 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용의자가 사진 속에 그 사람을 모를 리가 없음을 귀납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건 증거가 아니다. 귀납적으로 더 많은 사례들을 끌어모아 이래도 모르냐 하는 자백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말하지만 그건 증거가 아니다. 왜? 정말 정황상 모를 리가 없음이 더 분명해질 것 같으면 이재명처럼 대답하면 되니까.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고. 한국엔 참 회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황상 이재명이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를 리가 없음을 이재명 본인과 그를 무작정 추종하는 개딸들 빼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이 한 말이다.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 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 안면인식 장애. 진짜 웃기면서 놀랍다. 쟁점은 고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모르냐이다. 아는 사람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실은 알고 있음을 증명할 수학적 방법은 없다. 더큰 문제는 이것이다. 그건 수학적 영역이 아니라 윤리학의 영역이다. 인간성과 윤리 문제다. 인간 대 인간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묻자. 이재명 대표님, 당신 정말 고 김문기 차장 모릅니까? 정말 묻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그동안 고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한 시간, 그 일을 한 아빠를 보면서 큰 자녀들이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말 묻고 싶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모르겠습니까? 고 김문기 처장을 직접 아냐, 모르냐, 재판에서도 물었는데, 거기서도 띠껍게 내가 다 알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11일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에게 직접 심문을 했답니다. 변호사였으니까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이재명 본인 2006년 선거부터 성남 전역에 기회될 때마다 나가 명함을 거의 70만 장, 80만 장 돌렸다. 누구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너무 많이 접촉하니까 상대는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 인식 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 아, 본인의 그 고 김문기 차장을 모른다는 발언에 대한 합리화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진짜 구차한 발악에 불과하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 정도면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 없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은요, 정말 모든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됩니다. 잘못됐을 경우, 뭐, 각계 부처에서도 책임을 떠안겠지만, 최종의 책임자는 결정권자는 본인인데, 그럴 때마다 난 책임 없어. 다른 사람에게 핑계 댈 겁니까? 이것만 봐도 이재명은 지도자로서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